기도 기간을 잡아서 기도를 하라 하니까 과거에는 빌었잖아요. 도와주이소 뭘 도와줬고 이거 모르잖아요 또. 뭘 도와달라 하는데 그러면 돈 벌게 해주이소 이렇게 하면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건데 이제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만일의 경제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내가 갖추어야 됩니다. 응?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너희들이 상대할 건데? 요걸 갖추어야 돼요. 너한테 어떠한 물질을 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쓸 거라는 건 내가 갖추어야 이걸 바르게 쓴다라는 얘기죠. 성부를 달라라는 그 한마디로 두루뭉실 해가지고 지금 기도들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무식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법을 내가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도법.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야만 성부를 보는 법. 기도를 어떻게 하면 성부를 보느냐? 그 근본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마구잡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부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가 계속 무식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거든요. 이 나라는 그런 사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이 다 같이 이만큼 아주 우수하게끔 지금 머리를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고 성장 흔적은 천지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힘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돼 있다 이 말이지. 하늘에서 이 해동 대한민국에 지금 힘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받을 자세가 안돼 있다 이 말이죠. 남을 욕하고 헐뜯고 탐하고 나의 그 방법대로 남을 자꾸 시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거기에다가 성불이라는 힘을 줄 거냐? 그걸 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잡아다가 혼내야 돼요. 그걸 준다면 하느님은 너희들한테 힘을 주고 은총을 줄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너희들이 안 바뀌는 거야. 이걸 받을 수 있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신께 내가 빈다고 해서 주겠는가? 스스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보라는 거죠. 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부터 바뀌어서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남 탓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를 헐뜯지 말아야 되고, 내 주위를 헐뜯고 욕하고 이렇게 감정을 있는 걸 가지는 걸 말아야 돼. 날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말아야 되고. 남땅 삼게 배 아프갖고 막 띠글띠글 굴지 말라야 되고, 남이 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요래 돼야 되는 게라. 아, 저 사람이 아주 그 좋은 이거 저 음식을 먹는 게 보기 좋아야 되고, 보기 좋아할 때 나도 그런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걸 시기하게 되면 니는 그 음식을 절대 못 먹습니다. 땅 사는 거 보고 배 아파하면 나는 땅못 사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현재는. 서로가 가지려고만 하지, 남이 가지고 남을, 남들이 이룬 것을 아주 우리가 즐겁게 쳐다보고, 기쁘게 쳐다보고, 이런 마음을 열고 이런 걸 지금 못 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조금 가진 자는 더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니걸더 없애기 시작을 하고. 덜 가진 사람은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고 그러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가진 사람 보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 니가 자꾸 떨어지지. 대자님 0.1mm도 틀리게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러워진다. 이거죠? 이러한 버릇들, 잘못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쳐라. 기도는 그것이 기도다.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100일 동안에 내가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요번 100일 동안에 동안 것 동안에는 내가 이런 습관들을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찾아서 요거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얻으려 해도 줄 때가 지났어. 얻으려 안 해도 줄 것이니까 얻으려 하지 마라는 겁니다. 얻으려 안 해도 줘요. 어떻게 주냐? 너의 나쁜 버릇을 잘 골라갖고 노력을 해갖고 조금씩 이래 정리를 하고 버릇을 조금씩 바꿔준다면 너한테 좋은 인연들을 보내주어서 너 일이 잘 풀릴 수 있게 해주마. 이래가 승부를 주는 겁니다. 응? 내 나쁜 버릇의 습관을 찾아서 고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생각을 하던 걸 조금 우리는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나의 품을 키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물 안을 보고 있던 거를 나는 바깥으로 조금 그죠? 내가 동네에서 잘났다고 살았으면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조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나를 갖추겠습니다. 이는 나 품격을 조금씩 살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내 모질함을 조금씩 더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한 가지씩의 그 원들이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작게는 세 가지를 찾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100일 동안 일곱 가지를 찾아가지고 나쁜 습관과 내 버릇과 못난 점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이것을 요번 100일 동안 동안 것 동안에 열심히 저를 다스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으니 요거 이제 축원을 올리면 너의 기도를 받아줍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익한다고 받아주고 네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익한다고 안 받아주고 안 해요. 네가 화장실서 하든 다리 밑에서 하든 집에서 마당에서 하든 안방에 앉아가지고 하든 뭐 그 저 옥상에서 하든 그게가 교회고 절이고 도량이고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게 가서 한다고 잘 봐주고 네 집에서 한다고 못 봐주는 게 끝났어요. 이 해동 대한민국 자체가 도량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명당. 천하 명당이 이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어디에서든 네 서원을 담아서 100일 기도하라. 100일 동안 내 잘못을 다시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다시 네가 나온다면 거기에다가 너의 축복을 주고 승부를 주마.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 요번 동안 것 동안에 우리가 잘 요래해가지고 우리 웃음꽃을 한번 피워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다 따라해요. 전부 승부를 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네.